안녕하세요. 오늘의 꿀팁 정보는 전에 이어서 또 이어서 계속 할 거예요. 되게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아시겠죠? 아는 게 힘이고 정보입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 책을 소개할 거는 스즈키 연극론을 추천하겠습니다. 스즈키 타다시입니다. 자, 스즈키 타다시. 자, 일본 사람이죠. 말 그대로. 근데 좀 우리 문화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그런 껄끄러운 관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색안경, 지금 현재 색안경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한 번쯤 읽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조금 색안경이 좀 없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분이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 있는 현재 유명한 연출가이에요. 근데 이 스즈키 연극 이거는 시스템이 있어요. 되게 저도 이거를 스즈키 훈련을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좋더라고요. 몰랐던 부분들이 좀 알게 되고 그동안 뭐라 그럴까? 내 감각에 좀 까먹었던 게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집중 이런 게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요거의 좀 특이한 점은 일본 연극 같은 보면 되게 딱딱하잖아요. 막 폭, 뭐 이런 게 있죠. 자, 스즈키 타다시 그 시스템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항의 훈련. 오케이? 자, 그 이유는 요걸 보시면 훈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논문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논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스즈키 타다시에 관련된 뭐 논문들이 있어요. 언급을 할 수는 없고 그거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뭐 어떤 논문에서 보면은 되게 상세하게까지는 아니고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겁니다. 오케이? 자, 이게 뭐가 유명하냐? 지금 연기는 화술의 시대가 아니에요. 신체의 시대입니다. 신체 표현 하나로 모든 걸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 뭐긴 문장이 있을 거예요. 되게 긴 문장. 이거를 뭐 말로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할 거냐? 그러면 이만한 단어를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한 단어를 만든 다음에 신체 표현을 같이 섞어서 할 것이냐.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 스즈키 메소드는 몸의 훈련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부위가 있는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연기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배에서 나온다? 아니다. 하체에서 나온다.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하체가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중심으로 꽉 잡혀야, 몸의 안정감과 호흡의 질, 혈액, 뭐, 순환 등등등등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대극장에서 배우가 아무리 키가 작아도 그 공간을 꽉 채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하체다. 뭐 운동을 치자면 스쿼트죠. 그리고 남자는 뭐 하체다. 뭐 하체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오케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되게 중요해요.
제란다.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큰 부위 중에 하나가 등근육도 등근육이지만 하체 근육이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운동 한 번쯤 해본 사람들은 하체 데이다. 하체 하는 운동하는 날이다. 그러면은, 아, 오늘 좀 다리가 좀 후들후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고급차는 뛰어난 연비의 디자인도 좋아야 하고, 안정성도 뛰어나야 합니다. 속도도 빨라야 하고요. 인간의 몸의 연비를 높이는 훈련이 바로 스즈키 메서드 요체입니다. 무용, 발레, 무술, 몸을 쓰는 모든 방법을 종합해 스즈키 메소드를 만들었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만큼 몸의 훈련을 되게 중요시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에 또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자세가 낮아요. 이거를 약간 어디서 잡았냐? 그 말을 뭐라 그럴까? 따왔다? 좀 모티브했다? 뭐 그런 말들을 뭐 한다 치면은 우리 과거에 가면 농경 시대가 있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맨 처음에 다리를 이렇게 하죠. 뭐 바닥 다지기, 뭐땅 다지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요거를 빗대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하체를 되게 중요시했고, 거기에서 따온 걸 느끼고 나서 훈련해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걸 만들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제가 운동을 했어요. 태권도 5단입니다. 뭐 쉽게 말해 뭐 겨루기 할때 이렇게 한 거랑 안정성의 차이가 엄청나요. 저도 이 태권도를 빗대서 한번 해봤는데, 와, 진짜 다르더라고요. 스피드, 파워, 안정성, 그리고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위압감이라 그럴까, 좀 그런 게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스탬핑 하고 뭐또뭐 여러 가지도 있어요. 탁뭐 스탠치 딱팍 해가지고 고개 대서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탁그 상태에서 딱 픽스한 다음에 이제 대사를 때리는 거예요. 때린다.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느 것이 더 사나이 나올까? 뭐 쭉쭉쭉쭉쭉쭉쭉 쉬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하지만 다리 하체는 엄청 후들후들 거려요. 오케이? 자, 요런 게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거를 읽어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뒷광고 없어요. 해보고 싶어도 할줄 모르겠어요. 할줄 모르겠어요. 제가 좀 어렵게 해요. 자, 아무튼간 결론은 제돈 주고 공부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보여줄 순 없어요. 뭐 요거는 논문이네요. 논문을 뭐 출력을 해서 읽어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도 했고, 그리고 그런 훈련하는 곳이 있어요. 또 단체라 그래야 되나? 좀 스터디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을 직접 찾아가서 직접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하니까, 아, 되게 중요하구나. 배우는 쉴 수가 없는
직업이구나.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직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뭐 굳이 강요는 안 할게요. 뭐 나는 진짜 뭐 일본 그것만 나와도 열받는다. 그러면은 뭐 굳이 뭐 패스해도 돼요. 왠줄 알아요? 말할 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고 체험을 해보고 느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계속 가보세요. 느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계속 파고들다 보면은 가까워질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아시겠죠? 심지어 현역하시는 배우분들도 공부를 합니다. 오케이? 쉬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오늘의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말안 해도 아시죠? 이쯤 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자! 나자! 나자!